여러분, 이번 시즌 망고 너무너무 예쁜 거 아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울과 룩북을 동시에 하면서 좀 단시간 안에 많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케이블 니트 스웨터입니다. 옅은 헤더 그레이 컬러인데 이너로 정말 정말 자주 입히고, 제가 아래에 코디한 건 주머니가 있는 카고 롱스커트예요. 여기에 아우터는 제가 진짜 강추하고 싶은 아우터인데 가죽 무조건 가야 돼요. 이거 페이크 가죽인데 카키색의 보머 자켓입니다. 보머 자켓 이번 시즌에도 여김없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약간 워싱이 들어간 해진 느낌의 이런 느낌의 가죽 워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신발은 스웨이드 롱부츠 딱 신어주면 룩 그냥 금방 완성이 되는데, 가죽 소재의 아우터와 스웨이드 소재의 가방과 신발에 이런 소재의 대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이거 자켓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거 더 크게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완전 엑스라지 샀는데 딱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 참고하세요. 케이블 니트 스웨터도 나왔습니다. 저 사이즈 미디움 했거든요. 너무 딱 맞게 입고 싶지 않아서 미디움 했는데 딱 좋고, 이번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키 컬러인 그레이를 이번에 입어봤는데 밴딩으로 된 그레이 슬랙스를 같이 매치해봤어요. 여기 아우터는 그레이 컬러 블레이저인데, 제가 단언컨대 이번 가을에 그레이 컬러 블레이저 하나 있으면 룩 정말 여러 개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리본 플랫슈즈 빅백으로 코디 마무리했는데 시크 그 자체죠. 정말 가을 기본 룩인데 보세요. 지금 요 제품들만 요렇게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스카프, 뭐 머플러, 운동화, 부츠, 구두, 플랫슈즈 요렇게 액세서리만 바꿔가면서 금방 다른 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 그 다음은 후드 니트의 니트 미니스커트, 니트 니트 조합인데, 지금 올 FW에 후드티, 후드 니트, 뭐 집업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미우미우의 영향입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 제품은 아주 두껍지 않은 차가운 듯한 느낌의 니트 소재라서 지금 안에 이너로 여러 군데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밑에 입은 니트 미니스커트는 아주 따뜻한 겨울 소재예요. 근데 뱃살이 부각되는 건 니트는 어쩔 수 없다. 아우터는 그레이 블레이저, 저 사이즈 미디움이거든요. 망고가 제가 쭉 입어본 결과 아우터가 좀 딱 맞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요거 미디움 했는데 사이즈 딱 좋고, 여기에 스팽글 플랫슈즈, 그 다음에 가방은 또 빅백. 이번 시즌에 빅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망고 이 제품 진짜 가격 착한데 가죽 퀄리티 너무 좋고, 사이즈 뭐 숄더 끈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짙은 그레이, 옅은 그레이, 블랙, 화이트 이 정도만 활용해서 전혀 밋밋하지 않은 룩이 완성됐거든요. 여기에 입은 지금 제품들이 사실 엄청 트렌디한 건 없어요. 뭐 후드, 블레이저, 뭐 미니스커트, 빅백 다 시즌리스하게, 클래식하게 심지어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 가지고 있으면 여러 번 분명히 코디할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 제품은 캐시미어 니트 탑인데 이거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입었더니 부드럽고 활용도 너무 많고 이거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거기에 그레이 밴딩 슬랙스 매치했고 빼놓을 수 없는 가을 코디 클래식템 트렌치코트 입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플랫슈즈에다가 블랙 머플러 딱 둘러줄 건데 트렌치가 약간 올리브 컬러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이게 얼굴에 안 받아서 이럴 땐 이렇게 블랙 머플러를 중간에 넣어주면 얼굴에 잘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굴에 맞지 않는 톤의 아우터인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럴 경우 스카프나 머플러로 코디를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저 이 트렌치 사이즈 지금 라지 입은 거거든요. 라지예요 여러분. 제가 S인데 라지 입었으니까 정 사이즈 가지 마시고 꼭 두 사이즈, 적어도 한 사이즈는 꼭 업을 하셔야 트렌치 코트 특유의 벙벙한 여유로운 느낌 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후드 니트 티 또 나왔습니다. 이거 활용도 굉장히 좋아요. 저 지금 사이즈 스몰한 건데 너무 크면 이너로 활용하기 힘들까봐 스몰했는데 딱 좋고, 거기에 제가 강추했던 가죽 보머 자켓, 거기에 하의는 또 가죽 미니스커트 블랙 입었거든요. 신발은 제가 뮬 신었는데 저는 가을에도 뮬 되게 자주 신어요. 스타킹 신어가면서
시크하죠. 좀 섹시하기도 하고 귀엽고 이 보머 자켓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여기에 스웨이드 브라운 컬러 가방 딱 들어주면 이거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가죽 미니스커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이에요. 저는 사계절 입는데 망고의 이 제품 다 예쁜데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한 사이즈 다운은 꼭 하셔야 돼요. 캐시미어 니트탑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질감 보이시죠? 캐시미어 느낌 너무너무 좋고 퀄리티 너무너무 잘 나왔고 카고 롱스커트 크림 컬러 매치했습니다. 이미 그레이의 크림 이게 너무 예뻐. 근데 거기에 그레이 박시한 블레이저 입어주면 어깨라인 이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블랙 플래시주 이번 시즌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블랙 숄더백 그냥 저는 이 룩 너무 좋아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입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스타일도 운동화로 바꿔 신거나 뭐 카우보이 부츠를 신거나 하면서 굉장히 느낌을 다르게 낼 수 있는 스타일이고 안에 입은 니트탑 저 사이즈 미디움이거든요. 캐시미어 니트만의 어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업했는데 딱 좋아요. 많이 크지 않고 또 날씨 추워지기 시작하면 안에 다른 거 입고 레이어드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이즈업 추천드릴게요. 그레이 케이블 니트 또 입습니다. 이너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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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잘하죠. 이거는 정말 기본템이고 레더 미니스커트도 제가 지금 두 번째 코디예요. 이것도 정말 FW 필수품이에요. 여기에다가 그레이 블레이저 이것도 제가 지금 몇 번째 코디하죠.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에요. 정말 강추고 신발은 포인트한 앞코에 블랙 플래시주 거기에 빅백 매치했는데 지금 제가 입은 이 제품들 다 추천이에요. 케이블 니트 정말 많이 코디했죠. 그레이 블레이저 이번 가을 시즌 키 아이템이에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고 레더 미니 스커트에 박시한 블레이저 조합 정말 가을 꿀조합이거든요. 안 해보셨던 분들 꼭 시도해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가방 너무 작고 아기자기한 거 말고 이렇게 큼직한 빅백 이번 시즌에 정말 예뻐요.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입니다. 봐주셔서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애정 드리고 그럼 전 다음 주에 곧 돌아올게요. 안녕!